415페이지에 면적 및 높이 산정 기준을 함께 하십니다. 1번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번 건축 면적 찾으셨죠. 건축 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예외에 대해서는 일단 버립니다. 얘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바닥 면적 찾으셨죠. 바닥 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층 추정했습니다. 벽 동그라미 놓습니다.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하단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4번 연면적이란 말을 찾았습니다. 연면적이란 말 찾았습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높이라는 말이 있고 한 장 넘기시면 6번 층수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축법 보시면서 함께 보실 건축물의 크기, 규모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건축 면적과 연 면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관계된 사항으로서 여기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고 연 면적은 용적률과 관계된 사항으로서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 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대지에 건물이 하나 세워지게 되면 이 건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이 건물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과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데 내려다 보게 되면 그것은 평면적인 개념으로서 건축 면적을 파악할 수 있고 옆에서 바라다 보면 연 면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 있으시죠? 그걸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며 만약 건물이 지하 1층이고 지상 4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50제곱미터로 형성되었다고 하면 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만약 100이었을 때 용적률 고하라고 하면 지하층은 특정인만 인지할 수 있고 일반인이 모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배제하고 지상층의 연면적 그래서 5개층이 250인데 4개층이 50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지상층의 연면적은 200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100이었을 때 그 용적률은 20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다보면 가장 끝에 있는 4개 벽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4개 기둥이 있을 겁니다. 그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4개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각 층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각각이란 말 쓰게 되면 그것은 하나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층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평면적이고 연면적은 입체성을 띈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 연면적을 구성하는 용어가 바닥 면적이 되게 되는데 이 연면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바닥 면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여기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가끔 건물 세우다 보면 이 건물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쭉 일직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돌출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하늘에서 내다보면 가장 끝에 있는 외벽은 2층의 이 부분과 3층의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 벽은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1층을 구성하는 벽, 기둥이 이런 부분이라면 저 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이 있다면 이것이 1층 바닥 면적이고요. 그리고 2층을 구성하는 가장 끝에 있는 벽이 이 빨간선이라고 하면 그 빨간선에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이 2층 바닥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 3계층 구성되게 되면 3계층마다 바닥 면적이 각각 나오는 반면 건축 면적은 건물 한동 전체에 걸쳐 딱 하나의 건축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평면적인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바닥 면적, 연면적은 입체적인 개념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가장 끝에 있는 건물 한동의 가장 끝에 있는 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는 반면 바닥 면적은 건물 한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이 벽을 외벽이라 하기는 곤란하죠. 그냥 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물 한 동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고 이 건물 전체 크기는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시다 보면 우리 학원 같은 상가 건물을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집합 건물이라 표현하는데 건물 통째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코너만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건물 전체를 거래하지 않았을 때는 연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곤란하죠. 그럴 때 건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 얼마를 임대하고 얼마를 매매했다 그런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건물 한동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이란 말로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건물의 일부 코너에 대해서만 중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크기를 설명하게 된다면 그때는 연면적 합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중개하는 대상이 건물 한동 전체라면 그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한동의 일부에 대해 중개하게 된다고 하면 바닥 면적 합계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동시에 거래 중개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연면적 합계란 말로 각각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벽 중심이라는 말 쓰셨을 때는 건축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 각층의 바닥 면적, 각층의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것은 바닥 면적의 설명인데 이 바닥 면적 설명과 관련되어서는 외벽이란 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각층의 벽 또는 기둥, 이 벽과 외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과 관련된 개념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앞에는 항상 뭐 붙어 있어야 된다? 각 층이란 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면적은
용적률과 크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배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419페이지 봐주십니다. 419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4번 연면적과 관련되어 반가로 2번 용적률 산정 시에 용적률 산정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비난 안전구역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지붕이 경사 지붕일 때 설치하는 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러한 네 가지 공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잠깐 파악해놓습니다. 여기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적률 산정이라고 하는 예외 조건 붙었을 때만 연면적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이 용적률 산정이란 말이 빠졌을 때 우리가 제외되는 지하층 이 용적률 산정이란 말이 빠져 있으면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용적률 산정이라고 하는 예외 조건 붙었을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면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배제한다. 지금 반가로 2번 보시면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1. 지하층 찾으셨죠. 용적률 산정이라는 것을 가로 해놓으시면 이것은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 붙었을 때만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어버렸지만 지하 1층과 지상 4개층이 각층의 바닥 면적이 모두 5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냥 연면적은 지하층 포함해서 250이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빠지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인 지하 1층, 지상 4개층의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연면적은 250이지만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뺀 4개층의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 해당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조건 붙었을 때만 예외 조건 붙었을 때만 지하층 빠진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은 지상층의 주차장, 주차공간 부속 용도인 때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우리 주차타워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저희 학원 오는데 보니까 주차장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 건물의 주차장은 부속 용도입니까? 주된 용도입니까? 주된 용도입니다. 대신 우리 학원 만드는데, 학원 있는 건물 만들었는데, 지하층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부속 용도의 주차장으로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냥 주차장 건물이라고 하면, 특례가 인정되는 것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에 화재 피난용도로 갖춘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화재 대처하기 위한 필수공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했을 때 용적률 잡아먹지 않도록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용적률 계산 시에 배제된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특히 지하층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고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이어서 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십니다. 417페이지에 3번 바닥 면적 찾으셨죠? 바닥 면적 찾았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1번 바닥 면적과 관련된 개념 보셨고 2번 예외 찾으셨는데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했지만 그 앞에다가 공제라고 적어놓습니다. 공제라고 적어놓습니다. 1번은 바닥 면적에 제외되지만 1번은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든다 생각하십시오. 저도 이쪽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벽 기둥에 후액이 없는 벽 기둥에 후액이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바닥 면적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부터 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예전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빌라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패밀리 레스토랑 보게 되면 건물 1층이 여러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을 주차장 사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둥이 한 9개 있다고 하면 저 기둥 중에 그 층의 가장 끝에 있는 기둥 4개 연결한 것이 1층 바닥 면적이 됩니다. 바닥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된다? 4개는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가 주유소 방문하다 보면 캐노비 구조라 해서 지붕 하나를 기둥 2개가 또는 하나가 지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경우는 면적 계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얼마? 1m 후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벽이나 기둥이 하나 또는 두 개밖에 없는 것을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이런 경우는 지붕 끝부분부터 1m 후퇴하여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덕분에 버스 정류장 보시게 되면 그 버스 정류장은 세로 길이는 보통 2m이고 가로 길이는 10m, 20m 마음대로입니다. 2m, 10m짜리라고 하면 저 지붕 면적은 20제곱미터이지만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1m 후퇴하게 되면 실제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은 0이 되어버립니다. 저 0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도로 점용하게 되었을 때 도로 점용 허가라는 것을 따로 받아야 되고 도로 점용 시에 사용료라는 것을 따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이 지붕 구조가 달랑 세로가 2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구조물은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있다 없다. 법적으로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의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 등의 바닥 가로 해놓습니다.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의 면적 추천했습니다.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의 1.5m를 곱한 값. 그래서 가장 긴 외벽부터 1.5m를 곱한 값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뺀 추천했습니다.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여기 노대라 불리는 것은 우리 참이슬이라고 하는 소주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가 예전에는 진로였습니다. 그 진로의 로자가 이슬 노자이고 대자는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지목대 또는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와 관련되어 지목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청와대의 대자가 바로 대자입니다. 보통 건물 건축하게 되면 벽을 사방에 형성하기 때문에 이슬 젖을 일 없지만 발코니나 베란다를 만들게 된다면 한쪽은 외벽에 접해 있지만 두 개나 또는 한 개 공간이 세 개 공간이 벽에 직접 접해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슬 젖는 부분이 발코니, 베란다 되게 됩니다. 그것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노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발코니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발코니가 접해 있는 세로 길이가 10m이고
돌출 길이가 2m라고 하면 그 공간이 20제곱미터인데 얘를 전부 바닥 면적에 한이 파괴되면 벽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산정하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 노대가 접한 길이 10m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의 산이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설치한 발코니에 돌출 길이가 1.5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용적률과 전혀 무관한 공간이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 분들이 서비스 면적이라 해서 이 발코니를 거실, 침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 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25평 아파트가 보통 60제곱미터인데 저 60제곱미터는 뭐 그냥 세로 10에 가로 6m의 주거 전용 면적이 만약 양쪽에 발코니가 접해 있다고 하면 돌출 길이가 1.5m였을 때 바닥 면적 산입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아파트에 양쪽 발코니 있다고 하면 돌출 길이가 2m가 아니라 1.5m면 이거 충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서비스 면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 받는 면적이 60제곱미터인데 불구하고 양쪽에 발코니 확장하게 되면 90제곱미터로서 대충 32평 아파트와 맞먹는 크게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양쪽에 발코니를 두는 것을 대부분 건설하고 있던데요. 주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란다, 발코니를 노대라 표현하고 노대 면적은 전부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노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 10m라고 하면 그 10m에 얼마?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바닥 면적이 제외되는 경우 찾으셨죠? 기억 필로티 등입니다. 필로티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통행 추정수입니다.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주차 추정수입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필로티 부분은 공동택의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택 추정수입니다. 여기 필로티는 이탈리아 말인데 이탈리아에서는 기둥을 필로티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패밀리레스토랑 방문하게 되면 건물 한 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필로티가 만약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소에 설치된 경우라고 하면 저 필로티는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 면적은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했지만 저 필로티가 공동대에 설치되었다고 하면 얘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필로티가 공동택 아닌 건축물,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 같은 건물에 필로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는 주차장이나 통행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제가 세종시 아파트단지 들어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요즘 1층을 그냥 비워놓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도 안 하고 그냥 비워놓지 않습니까? 1층을 비워놓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건축법상 공동대에 설치한 필로티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아파트 처음 살았었거든요. 아파트 처음 살았는데 처음에 15층 아파트에 12층을 저희가 살았습니다. 근데 여름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던데요. 그래서 딱 6개월 살다가 바로 1층으로 이사 가버렸거든요. 1층 가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해 있는 상태에서 모기가 여름철에 그렇게 많이 들끓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님은 꼭 3층만
고집하십니다. 가격 진짜 안 오르는 3층만. 소금물 잘 나온다 생각해가지고 3층 모기에 잘 안 들어온다 생각해서 이 생각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바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최근 1층을 그냥 비워놓고 아파트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니언 승강기탑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대신 다락이란 말 찾으셨죠. 다락 층구가 1.5m 이하이거나 경사진 지붕 형태의 다락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만약 1.5m의 다락의 층구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서서 이용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다락의 경우에도 천장 부분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천장까지 높이는 아마 1m 정도가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건 잠깐 놓거나 애기들 놀이방으로는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공동택으로서 공동택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상층에 설치한 지상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 그래서 기계실부터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 타워팰리스란 건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강남 도곡동에 만들어져 있는 타워팰리스인데 그 타워팰리스가 최초 분양할 때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꽤 많이 높게 나가는데 최초 분양 시에는 분양 안 돼가지고 삼성 임직원들이 강제로 강매로 떠안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채 떠안으면 주변 지인들에게 또 싸게 공급하고 팔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목동에 하이팰리스라고 하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 얘가 50층짜리였거든요. 그런데 쓰리 분리수거하고자 5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하다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한 승강기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때 전기요금이 200만 원까지 책정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대신 목동의 50층 아파트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목동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아파트는 기껏 12층에서 15층밖에 안 되다 보니 조망권만큼은 여기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관리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고 조망권이 당연 좋다 그 이야기밖에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어느 정도 서울에 알려진 상태에서 타워팰리스가 만들어졌는데 관리비 저렇게 많이 나올까 걱정하다 보니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타워팰리스를 만들 때 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염려해서 건물 중간층에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비를 좀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물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다섯 가지 공간에 대해서는 바다 면적에서 아예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의 경우는 전기실과 기계실은 지상층에 있습니까? 지하층에 있습니까? 지하층에 있습니다. 지하층에 두 개 된다면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 부분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일반 건물의 경우는 저 기계 전기실을 지하층에 두 개 지지만 아파트에는 지상층이 주더라도 바닥 면적에서 아예 배제시켜줍니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면 염려적에 포함될 리 없고 용적률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50층 높이 아파트에 거주하시게 되면 수돗물 잘 나오겠습니까? 12층도 안 나오던데요. 아니, 옛날에. 예, 기계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계실이 있어서 잘 나오는 거지. 기계실이 잘 나오는 것이지. 그냥 정상적인 아파트라면 15층만 되더라도 수압이 낮은 동네라고 하면 수돗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특례 규정으로 지상층에 투자한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작년에 이 문제 나왔거든요. 작년에 시험 봤으면 우수한 실력으로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만 보시는데 이런 특례 규정들을 보고 못 본 것이 있다고 하면 다 건축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다 뭐다? 건축 면적에 대한 특례로. 내가 아는 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바닥 면적의 특례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리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게 될 겁니다. 예, 높이, 층수에 대해 높이는 그냥 건너뛰시고 420페이지 층수 찾으셨죠? 그리고 바로 위에 층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층고 찾았습니까? 층고 층높이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윗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6층 바닥 윗면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7층 올라가게 되면 발 올려놓는 부분이 7층 바닥 구조체 윗면이거든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뭘 한다? 층고, 층높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여러 개 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바닥은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거든요. 발을 올려놓는 6층 바닥 윗면으로부터 7층 올라가게 되면 7층 발을 올려놓는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뭘 한다? 층고, 층높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수 산정과 관련되어 1번 보십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서울 남산에 가시면 남산타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남산타워는 전망대까지 통로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런 곳이라고 하면 4m를 한 층으로 보자. 그래서 건축법상 보통 한 층은 층고가 4m 되는 것으로 파기하십시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층수 가로 해놓습니다. 그 건물의 층수로 본다. 가끔 대형 빌딩 방문하게 되면 1층이 12m의 층고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또는 계단실 뒤에 다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3계층으로 나뉜 경우가 있거든요. 전면부에서는 1계층인데 후면부가 3계층이라고 하면 이때는 이 부분은 몇 층이다? 3계층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의 층수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2번 지하층 찾으셨죠?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무사히 끝내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시한 부분에 대해 저한테 꼭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네이버 보면 백과사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검색해 보시고 검색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1페이지에 건축법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1. 건축물 찾으셨죠. 1번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지붕 동그라미 놓습니다.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가로 해놓습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등을 말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그 규제 대상은 무엇이다?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으로서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건축물과 비교되는 공작물 공부하셨죠. 저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시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시설물은 우리가 민법 98조 공부하시면서 물건에 관한 공부를 하셨는데 사람의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은 인공물이고
자연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천연 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민법에 인공물이라 표현하던 것이 공법에서는 시설물이 되게 되는데 가끔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가로수에 가지를 나무 가지를 자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전지 작업이라 표현하는데 그것을 시설물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시설물이라 함은 인간이 만든 것을 모두 시설물이라고 그 만든 것 중에 제작한 것 가끔 골프 연습장 보시게 되면 나사 너트를 이용해서 조립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제작한 것이고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이 있다면 만든 것으로서 시설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면 그 순간 무엇이다?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건축물과 공작물을 비교하게 되는 중요 개념은 무엇이다? 지붕입니다. 그러면 저 지붕 기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둥이라는 것을 세우거나 벽이라는 것을 갖춰설 때만 지붕 지탱할 수 있죠. 그래서 기둥과 벽은 건축물과 공작물 구분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부가적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또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반면 지붕 뒤에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엔드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간혹 팔각정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 팔각정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입니다.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지붕과 벽만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니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벽과 기둥은 필수 조건이다. 부가적 요건이다. 부가적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은 지붕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여기 딸린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하는 시설물은 건축물 자체가 되게 됩니다. 간혹 고속도로 여행하다 보면 광고탑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광고탑에는 지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걔는 공작물이죠. 그런데 건물 위에 광고탑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물과 함께하는 시설물, 공작물이거든요. 그런 광고탑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딸린이란 말 보게 되면 이것은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딸린이란 말과 비교되는 표현이 분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분리란 말과 딸리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하나 고가의 공장을 설치하는 사무소 등의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또는 대전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가 도로 밑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변의 땅을 대지라 하는데 이 도로 밑에 지하철 역사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대지 없는 상황이죠. 대지 없는 것도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가도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고가도로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나 도로에 기둥 여러 개 세워놓고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도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고가도로입니다. 최근 서울에는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하늘정원이라 해서 정원으로 꾸며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하늘정원에는 차 한 잔 팔기 위한 카페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카페에는 지붕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걔도 건축물이 될 수 있는데 이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카페는 대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지 없습니다. 고가 도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 도로에 만들거나 하천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변 분로와 올림픽 대로가 있다고 하면 한강에 기둥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도로 구조이거든요. 제가 이제 세종시 다녀본 곳이 몇 군데 없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지하 또는 고하에 설치한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는데 이 세 번째 경우에는 대지 있다 없다. 대지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한번 공작물 찾으셨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등은 가로속에 건축물과 분리하여 건축물과 분리 추천했습니다.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원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으로서 2m 넘는 옹벽 담장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러한 세 가지를 건축물이라 표현하는데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로 취급하고 있지만 저 건축물과 분리된 공작물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별개이거든요. 그것은 공작물이지 건축물이 되는 것 아닙니다. 대신 이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 공작물은 모두 건축물로 취급하지만 분리란 말은 따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작물 중에 2m 넘는 옹벽 담장 초과란 말과 이상이란 말은 구분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담이 2m 초과하는 상황에서 저 담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 2m 이하이거든요. 저 담이 심한 바람이나 또는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지나가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죠. 우리 건축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2m 초과하는 옹벽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뭐해라?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2m 초과라는 말은 이상이라는 말과 구분된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토끼라는 동물을 그렇게 열심히 불러보셨다고 하면 아침마다 찾아가던 산토끼 옹달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옹담이라 해주십시오.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 그때 담자 들어가면 물과 관계된 것 같더라고요. 산토끼가 찾아가던 옹달샘은 바로 이옹담입니다. 이옹담 옹벽담장 지금은 그냥 이옹담으로 그리고 4m 초과하는 때 신고 대상인 것은 광고탑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5m 조미터 보시고 6m 굴뚝 장식탑 등등 있는데 참 많죠. 6m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다 6m 초과 시에 신고 대상 공작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8m 넘는 것 찾으시니 고가 수조란 말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과 8m 초과는 고가 수조 여기에 고가 수조라면 기둥 세워놓고 만든 물탱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 때 살림이 바쁘시다 보니까 고수도 치는 분들 보신 적이 있죠. 명절 때 고수 치는 분들 계십니다. 5강이 최고라고 하지만 4강은 나도 좀 더 아시거든요. 그리고 4명이 하시다 보면 광 파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4강 8부입니다. 갑자기 도박판으로 끌어들여서 참 죄송하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8m 초과는 고가 수조인 때도 축조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저 8m란 말을 보셨다고 하면 바로 밑에 기계 시우주장 찾으셨죠. 기계식 주차장을 우리가 보신 적 있을 텐데 이 주차장은 8m 초과하게 되면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8m 이하인 때만 건축법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죄다 초과란 말 쓰게 되는데 기계주차장만큼은 이하인 때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지하 대표 30조미터 넘는 초과란 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것이 5m짜리를 봐주십시오. 5m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번 정권 들어 원자력 에너지 대신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앞서는 다 짝수인데 얘는 숫자가 2, 4, 6, 8입니다. 지하대표는 30km 초과 다 짝수인데 유일하게 홀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러한 것들은 시, 군, 구청장의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그냥 재미로 2, 옹탐입니다. 2m 초과는 옹벽 담장. 4, 광입니다.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 8, 고입니다. 8m 초과는 고가 수조. 그리고 5태.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러한 것들은 시, 군, 구청장 신고할 축조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기계 주차장의 효원은 8m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인 때 축조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이번 정권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워낙 적극 권장하고 최근 5m 넘는 것을 추가해서 개정했는데 이걸 한번은 시험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대지 있는데 이런 건 체크십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적용 대상 행위 찾으셨죠. 얘는 취업하십니다. 지루하시지 않습니까?